1943년에 영국 해변에서 촬영된 사진에 시간 여행자 같은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자 영국 데일리 메일, 라 미러 등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해변에 나타난 시간 여행자 화제의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9월에 잉글랜드 남서부 끝의 코널주의 토원비치에서 촬영된 것이다. 바다에서 노는 사람, 모래사장에 누워있는 사람, 의자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사람 등 여름 휴가를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다. 지난달 30일 영국의 동영상 편집자 바벨커러 골뱅이 STUARTHUMPHRIES 씨는 전쟁 중에 노동자는 해변에 도피 중인 등 글과 함께 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점. 그는 평소 오래된 사진을 게시하고 있으며 이때도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에 드는 사진을 게시한 것뿐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트윗을 본 사우스 런던 히스토리 골뱅이 SUTHHISTORY 가 사진 속 남성에 주목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고 댓글을 단 것이다. 문제의 남성은 사진 중앙에 서 있는 인물로 갈색 코트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다. 남자는 고개를 앞쪽으로 기울이고 양손을 가지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 포즈는 1943년 위 해변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지만 현대의 우리는 비슷한 자세를 매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선 채로 조작할 때의 자세와 비슷하다. 트윗이 확산되고 시간 여행자가 자신의 단말기를 체크하고 있어요. 시간 여행자의 증거이다 라는 코멘트가 모였지만 바벨커러 씨 자신은 회의적으로 담배를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 냉정한 분석을 담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오래된 사진으로 그 시대 장소에 있어야 할 리가 없는 물건이나 사람이 찍혀 있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사진도 시간 여행자의 모습을 포착한 귀중한 한 장인 것일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